부부에게 공통 재미있는 게 스타와 팬의 만남이래요, 이분들이. 예. 먼저 지숙 씨의 왕팬이었다는 이두희 씨. 예. 처음 팬이 된 계기가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. 네, 맞아요. 예. 인터넷에서 서핑하는데 사진 하나가 너무 제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이 사람이다. 네. 네. 와,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을 사진 한 장으로 바꾼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? 네.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나온 어떤 사진이 그런 사진이 너무... 아닐까 싶은데 아름답게 나온 그 사진 털털해 보이고 뭔가 꾸밈없어 보이고 근데 밑에 리플을 보니까 연예인이래요. 아 근데 연예인이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. 아하. 네. 반전 매력. 와 진짜. 그러면 어떻게 사귀게 된 겁니까? 검색을 했고 이제 그 중간에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아 네, 공통 친구? 뭐 프로그래머 아 프로게이머지. 아 헷갈려. 잠깐만요. 임요환 씨 아니에요? 그 홍진호 형이랑 친해가지고 아 진호하고? 네 진호 형한테 소개 좀 제발 시켜달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 형도 소개를 안 해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. 어? 네 직접 연락이 왔어요. 어? 네. 진짜 신기한 일인데요. 왜? 왜? 어떡한데? 제가 어느 날 컴퓨터에 관련된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. 근데 컴퓨터에 뻑이 난 거죠? 에러. 안 쓰다. 아니, 댓글에 에러가 있었어요. 악플 잡는 해서. 해커.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수집하려고,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한 분이 계시대요. 그래서 밥 같이 먹으면서 좀 부탁을 한번 드려봐라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의뢰를 하려고 나간 거였고 의뢰인이었네. 이 오빠는 각 잡고 나왔고 각 잡았어.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계속 이제 좀 좋아한다는 티를 계속 내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갑자기 막 자기 PR 하려고 밥 먹다 말고 큐브를 막 맞춰요. 막 좀 이상한 사람 맞죠? 아 귀여워.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연락이 뜸하다가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자 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. 오빠가 이제 회사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코딩을 했었나 그랬어요. 네. 근데 그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. 아, 그것도 연애를 손이 빨라? 아, 그러니까 뭔가 타자 치는 게 약간 제 표현으로 약간 맛있게 치거든요. 약간 좀 맛깔나게. 네, 맛깔나요. 되게 멋있어가지고. 야, 이 러브스토리 재밌네.